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유행성 폐렴에 대한 이런 손실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 전략에 대해서 다음으로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괄 사육 농장에서 동분 폐쇄 그리고 투약을 활용한 유행성 폐렴의 청정화 시도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승현 수의사님,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일괄 농장에서의 그 동근 폐쇄와 투약을 활용한 마이코플라즈마 청정화 시도 사례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를 청정화하는 기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팟과 리팟, 부분 디팟, 동근 폐쇄와 투약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팟은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긴 하지만 전체 돼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부분 디팟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긴 하지만 10개월령 이하의 돼지를 모두 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요. 비유는 기간과 치료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동근 폐쇄와 투약하는 방법은 후보돈을 포함하여 모든 번식동물에 마이코플라즈마를 노출시키고요. 노출이 완료되면 8개월간 동근 폐쇄를 진행합니다. 장점은 분만 중단과 전출이 없어서 생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항생제 비용과 백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투약인데 마이코플라즈마 효과가 있는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해서 모든 군에 투약을 하는 방법인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한 케이스는 동근 폐쇄와 투약을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농장은 모든 450도의 일괄 사육 농장입니다. 번식사와 자돈 육성 비육사는 떨어져 있고요. 자돈사 육성 비육사가 붙어 있는 농장의 구조입니다. 이 농장에 대해서 동근 폐쇄와 투약을 이용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청정화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청정화 계획입니다. 후보돈 도입은 동근 폐쇄 8개월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식을 진행하였고요. 번식동물에 대해서는 후보돈을 포함하여 마이코 백신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민사에 대해서는 동근 폐쇄 기간 동안 3.5개월간 항생제 크리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분만사는 입식되는 모동과 호유자돈에 주사 투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돈 육성사의 경우에는 자돈사는 4에서 7주령, 육성사에서는 13에서 16주령의 항생제 투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포유자돈 같은 경우에는 후두 수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자돈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수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실제 기관지 수압을 이용하여 수압한 동영상입니다. 실제 보시면 후두경을 지나면 돼지의 소리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비육돈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했고요. 후두덮개를 지나 기관지에 들어가면 이 소리가 달라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2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약 연령을 5에서 7주, 15주령의 투약 연령으로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4월 달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서 자돈사의 항원이 7주령에 검출이 되어서 7주령의 항생제를 투약했고, 그다음에 20주령 이후에 항원이 검출되어 20주령 이후에 투약을 진행했습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시면 자돈사에서 전체 음성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육성사에서는 15주령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걸 확인해서 항생제는 15주령의 항생제를 투약하고 20주령에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9월에 다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자돈사에서 다시 항원이 검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감염을 확인돼서 청정화는 실패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패 원인은 자돈사와 비육사가 붙어있는 구조에서는 수평감염을 막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역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도했을 때 청정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돈사 구간 및 육성 구간에 대한 부분 디팝을 활용해서 수평감염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약기간으로 인하여 출하 구간에 효과적인 항생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장을 활용하거나 조기 출하를 통해서 이 출하 구간의 돼지만 빨리 빼낼 수 있다 그러면 청정화는 좀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